안녕하세요.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입니다. 여기는 잠실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도 갑진년 상반기 쥐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운세를 봐드릴게요. 갑자생 41살 쥐띠. 삼재이면서 나가는 삼재죠. 이제 쥐띠들이 전체가 다 삼재입니다. 나가는 삼재. 나가는 삼재는 굉장히 힘이 들어요. 자, 드는 삼재, 묵는 삼재, 나가는 삼재가 있는데 묵는 삼재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들어오는 삼재하고 나가는 삼재가 제일 무섭고 얼라냐. 무섭고 힘이 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재 풀이 액맥에는 꼭 하십시오. 종교에 관계없이 제가 이제 뭐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삼재면서도 굉장히 운이 좋습니다. 상반기 때는 대박이에요. 그래서 작년서부터 뭔가가 몇 년 전부터 지금 뭔가가 쭉 안 좋으신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다가 조금 몇 달 안 좋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금전이 들어오는 내가 나간 금전이 다시 들어오는 형국이다. 그런 마음이 좀 편하다.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하다. 그러니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저 같은 기가 많이 있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요거를 잘, 그러니까 한 발짝 한 발짝 아는 길도 두들기면서 가라 이러십니다. 그래서 금전은 나간 금전이 다시 들어오는 상반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으로 인해서는 인간이 끊어지는 형국이다. 인간은. 그 다음에 뭐 연애 운을 조금 끊어져서 조금 가거라. 좀 이렇게 딜레이하면서 좀 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 너무 신경을 많이 쓰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원인이 만병의 원인이다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좀 조심해서 운기는 참 좋다마는 그 운기를 다 먹고 갈 수 있도록 개개인들이 잘 판단해서 가시길 바랍니다. 자, 임자생 53살 쥐띠 이런 분들은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머리는 싸매고 진짜 이 머리가 그냥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머리를 써서 하려고 하시는데 너무 머리 쓰다 보면 있잖아요. 지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레 죽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삼재가 무섭고 두렵다 그러면서 뭔가가 될 것 같으면서도 뭔가 브레이크 걸리듯이 탁 걸려버리고 뭔가 다 된 것 같은데 브레이크 또 딱 걸려. 근데 운기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를 내가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노력. 개개인의 쥐띠들 53살 개개인이 전부 다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노력을 해서도 안 될 경우에는 상담하세요. 상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가 풀어지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야지만이 모든 게 다 만사가 되길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운은 굉장히 좋습니다. 상반기 때 쥐띠들이 뭐 상반기 하반기 때 다 좋으나 상반기 때는 좀 뭔가를 조심해서 가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경자생 65 쥐띠 이런 분들은 아주 정확성이죠. 빈틈이 없는 분들이다. 65세 쥐띠들 빈틈이 없는 분들이다. 좀 빈틈 하나씩 놔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몸이 말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는 몸이요, 쇠약해지셨는지, 뭐, 몸에 이제 무언가가 비타민이라든가, 뭔가가 우리가 이제 60을 넘게 보면은 몸 자체가 쥐띠들은 삼재도 있지만은 뭔가 몸이 자꾸만 따라앉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실 때는 활력수를 넣는 비법을 가지고 개개인들이 조금 자기가 먹는 보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진찰을 해서 괜히 그런데 정신적으로 무언가가 다운이 돼 있는 상태야. 다운. 상반기 때는 다운이 된다. 다운되지 마십시오. 확 치고 올라가셔야 돼. 치고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새로 세덕화를 입혀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마음가짐입니다. 이게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길러라는 얘기예요. 길러라. 힘을 길러라. 그러시면 올라갈 수, 운기가, 삼재면서도 운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갑진년에. 그러면 치고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금전도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 하는 일들이 제각기들이 다 수월하게 평탄하게 흐름에 따라서 잘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연애운은 조금 더 신경을 써라. 부부관계 신경을 조금 더 써라. 그 다음에 건강관리는 본인이 해라.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운동, 걷는 운동, 걷기 운동. 아주 자만하죠? 뭘 자만해요? 나 건강하다. 자만하시는 분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상반기 때는 수루수루 잘 풀리는 일들이 있으니까 막히시는 분은 본인이 잘 알아서 택해서 가셔라는 얘기입니다. 쥐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자생 77살 쥐띠 77세 희수도 들어왔죠. 삼재 팔란도 들어왔죠. 삼재 풀행매 두 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주운이 들어왔습니다. 마지막 성주운. 이런 분들 아직 100세 시대니까 성주운을 꼭 받고 가실 수 있도록 우리 합동천도제 합니다. 100만원입니다. 합동천도제는 100만원. 아직까지도 다 하고 있어.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합동천도제, 천도제는 이렇게 하시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주운이 들어왔을 때는 이제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하늘과 땅 차이만큼 있습니다. 안 받을 경우에는 없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소멸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성주운을 갖고 가시면은 문서운이 발동을 합니다. 새로 새덕화를 입힐 수 있는 10년간을 갈 수가 있죠. 쭉 타고 갑니다. 굉장히 아깝잖아요. 10년 후에나 들어오지 그전에는 절대로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희수 겸 그 다음에 이제 성주운 겸 이렇게 두루두루 같이 해서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상반기 때는 굉장히 이제 발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운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재물운도 좋고 이제 내가 먹고 가야 되죠. 재물운이 떠 있으면 무엇합니까? 내 걸로 먹어야 되고 내 거가 들어와야 되고 내 게 돼야 된다는 얘기죠. 붕붕붕 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 거를 가지고 오지 않는 이상은 내 게 아닙니다. 제가 운기는 좋다 그랬잖아요. 운기는 좋고 떠 있다. 근데 내 거를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건강 그 다음에 부부화 아주 좋습니다. 근데 외롭게 사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외롭게 신랑이 있어도 외롭고 부인이 있어도 외롭고 무자생 77세 분들은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사주를 가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독한 그런 거를 잘 알아서 풀어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 천상장군 김순희였습니다. 고맙습니다.